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가롯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주기라고 돈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이 가롯 유다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하게 되죠.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 그때 사단이 들어갔다. 3절에 들어갔다. 그래서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흔들어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부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쫓아 흔들어버려야 사단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 결국 사단에게 사용받는 악의 병기가 되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거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에게는 재앙이 떠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배신자 가롯 유다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 예수님은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가롯 유다에게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면서 가롯 유다에 대해서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가롯 유다의 배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만일에 가롯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과 섭리 안에서는 악인도 죄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큰 뜻에서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은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우리 살다 보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사람도 해를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이 화를 당하지 해를 받는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랬죠. 형들이 미워했고 보디발의 아내는 모함을 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더 잘 됩니다. 우리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배신하는 사람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잘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들을 도리어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롯 유다와 같이 식사를 합니다. 우리는 배신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배신자가 앞에 있다. 그러면 아예 만나지 않거나 얼굴을 굳게 하거나 외면하겠죠. 예. 아니면 관계를 멀리 하겠죠. 아니면 기회가 된다면 욕을 하거나 아주 악하게 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없는 긍휼로 가롯 유다를 바라보시고 품어주시죠.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아니 나머지 제자들도 다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시몬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도리어 그 배신자를 향하여 사랑을 고백받기를 원하면서 사랑의 손을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배신보다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그런 원수까지도 배신자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15절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와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살, 그 생명을 주시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에 늘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음식을 먹고 싶었다는 뜻은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3의 피와 새 생명의 살을 주시고 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말씀 하나님 나의 복음도 전해주셨고 기적도 행하셨지만 만일에 거기에서 그쳤다면 물론 위대한 일을 했지만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들어가야 죄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들어가야 새 생명이 이루어지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가 바로 이 유월절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중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아야 될 가장 보배로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유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면 4장 5장에 보면은 이게 하늘나라의 영광의 잔치로 바뀝니다. 5장에서 모든 피조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유월절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의 유월절이 되죠. 감사의 유월절이 됩니다. 세세토록 예수님이 영광의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17절에 잔을 받아 감사와 기도를 드리고 이 잔을 받아 너희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유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19절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0절에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첫째는 속죄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구약 유월절에 보면은 모든 장자를 멸하는 그날 밤에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밤에는 이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는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었겠죠. 집집마다 다 양을 잡으니까 왜 잡아요? 물어보니까 아 오늘 밤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삽니다. 애굽 사람들은 코웃음 쳤겠죠. 무슨 아니 처음 난 것이 다 죽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안 잡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모두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과연 그날 밤에 모든 처음 난 것이 다 죽을 때에 피를 바른 집은 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가 나의 속죄임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살 것입니다. 이 예수의 보혈은 첫째 속죄의 능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능력은 여기서는 새 언약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백성들한테 뿌리고 언약서에 뿌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앞에 놓고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된다. 즉 부부의 언약으로 백성과 하나님으로 영원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끊어질 수 없습니다. 왜? 피로 맺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짐승의 피보다 더 훨씬 더 좋은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참된 보화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피에는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 피가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고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내 양심까지 내 속사람까지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고 휘장 사이로 나간다고 그러죠. 이 새 마음이 되었을 때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다고 그러죠. 우리 찬양 중에 내가 어떻게 보좌로 나아갈까? 어떻게 보좌로 나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보좌 앞에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새벽에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 예수의 피의 은혜 안에 젖어 사는 우리가 바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서 모든 몸은 그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입니다. 그래서 피는 항상 심장이 1분에 한 6, 70번씩 뛰면서 계속 피를 공급해 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하고 다른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한 몸이에요. 예수님의 팔이요. 예수님의 발입니다. 예수님의 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그 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의 은혜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갈 때 우리들에게 새 생명이 오고요. 예수의 피가 갈 때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게 되고 예수의 피가 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되는 겁니다. 피가 딱 끊어지면 어쩝니까? 말라지죠. 저리죠. 처음에 저리다가 나중에 아프고 나중에는 피가 완전히 끊어지면 여기는 이제 부패해가죠. 예수의 피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떡을 가지신 후에 이 떡을 너희가 나누어 먹으라고 그랬죠.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야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된 양식이다. 이 말씀은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포기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나의 참된 양식이요 예수의 피는 나의 참된 음료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니 아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의 피는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죽지 않고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 먹으라는 말은 깊숙이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진심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어먹는다. 우리 그런 표현을 쓰죠. 내 말을 좀 들어먹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먹어야 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말을 진심으로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피와 살은 우리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이 항상 흘려야 됩니다. 이 사랑이 항상 젖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항상 식지 않고 항상 살아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은 시몬아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을 까불어 하려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32절에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네가 돌아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베드로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기도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기도대로 베드로는 나중에 돌이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재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속에서 성령이 또 나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 기도만 하지 말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아이고 피곤하다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우리는 항상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고 기록해서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도록 해라. 우리는 이 말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중보기도 위에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매일 오후 1시에 나와서 기도하죠.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런 중보기도팀에 들어있지 않지만 또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이 교회와
또 우리가 구원에 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 위력을 알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